생명을 실제하는 이 생명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제 잘 좀 보세요. 내가 너와의 관계가 이렇게 주관과 주관의 관계가 이렇게 만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탄생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탄생한다고요. 그전까지는 그게 마음이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보다도 못한 거지요. 그게 사실은 근본으로 따져 들어가면 물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물론 나는 도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패치란 무덤이다. 이게 속은 썩고 있는데 겉만 번들르르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게 얼마나 깊은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객관의 객관과 주관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의 요구를 거역하지 않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그렇죠? 나의 모해를 내라. 내 길은 쉽고 가벼웁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수고한 진자가 다 내게로. 그건 내가 내 모든 근심을 다 예수님이 지겠다는 뜻이 아니고 짐지는 방법. 우리에게 인생의 그 고상픈 짐을 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바로 어떤 방법?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네 십자가를 네가 져라. 이렇게 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나의 자아를 부정하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한 평안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지금 말이죠. 성령님과 예수님이 바깥에서 나를 내 문을 두드려요. 내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려요. 물론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성령 충만에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진실로 이렇게 나와 당신과 너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림자에 해당하는 사랑에 대한 대중가요의 사랑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진리예요. 저는 변호를 좋아합니다. 변호를 모르면 인생을 모른다. 삼각지구다리 구준비 그건 뭐예요? 사랑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 아니야? 인간의 본능에 심령 속에 얼마나 귀한 마음을 심어주 이게는 이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뜻입니다. 예. 우리는 나는 당신의 너의 빛을 갈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생명의 근원적인 그 비밀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과 너를 나의 노력으로 만날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부모를 만날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네요. 전부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제가 왜 이 주관과 주관의 관계 방식을 설명드리냐면 하나님께로부터는 거의 대부분 다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라고. 이게 은혜예요. 긍휼이고 자비예요. 자비.